안녕하세요, 꿈파원입니다. 오늘은 항공사 영어 면접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순식간에 다음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1차 면접 준비하랴, 영어 면접 준비하랴 정신없으시죠? 오늘은 영어 면접 가이드라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항공사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항공사 영어 면접 대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니다. 대한항공의 영어 면접은 보통 5분 내외로 진행되고요. 1대1로 진행됩니다.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채용 담당자가 면접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면접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을 오래 소요할 수는 없고요. 패스, 페일의 느낌으로 기본적인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면접 분위기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진행되니까요. 긴장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단어만 대답을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주 쉬운 문장이라도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보통 영어 기내 방송문을 읽고요. 가벼운 질문으로 한두 개 이어집니다. 기내 방송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기본 발음을 명확하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기내 방송 안내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낭독을 해보고요. 꼭 녹음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 방송 안내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모두 사전을 검색해서 의미를 알아두셔야 하고요. 네이버 사전, 소리 검색을 통해서 발음을 명확하게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의미 위주로 그리고 강조해야 하는 문구들을 쉬었다가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입니다. 단어 단어로 끊어 있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 앞, 대절 앞, 숫자 앞, 강조하는 어구 앞에서 꼭 쉬어서 읽어주세요. 의미 위주로만 끊어 읽어도 훨씬 유창하게 들립니다. 단어를 좀 씹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 번 읽고 녹음해서 셀프 피드백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참고로 꼭 알아두세요. 최근 대한항공 기사를 보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남 객실 승무원을 나타내는 스튜어드, 여성 객실 승무원을 가리키는 스튜어디스 명칭을 Flight Attendant로 통일했습니다. 답변 시에도 Stewardess라고 언급하기보다는 Flight Attendant로 통일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영어 면접 질문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인데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죠. 영어 면접은 5분 내외로 길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난감하거나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네, 기본 질문들이죠. 인터뷰에서 꼭 나오는 필수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을 너무 길게 준비하시기보다는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 플러스 이유 정도로 답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미리 준비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이때 심적인 여유가 있다면 예시를 붙여주시면 풍성한 질문 답변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영어 면접은 패스 페일 정도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면접 답변을 너무 잘했다, 태도나 뭐 영어 실력이나 답변의 수준이 아주 높았다면 분명히 면접관들은 코멘트를 해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선발 과정에서 플러스 점수,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꼭 준비해야 하는 영어 면접 질문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1분 자기소개입니다.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영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스몰 토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면접 장소까지 왔는지, 현재의 기분 관련해서 스몰 토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라는 질문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을 꼭 채용해야 하는지, Why should we hire you? 라는 질문을 할수 있고요. Strengths, weakness, 그리고 강점과 약점에 관한 질문은 꼭 준비해야 하는 질문 리스트입니다. 사전에 내용을 꼭 정리하도록 합니다.
네, 의외로 지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스몰 토크 부분입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렇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질문과 어떤 교통수단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면접관이 던지기 쉬운 질문인데요. 간단한 영어 실력만 있어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시작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변하면서 면접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련한 영상들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이트는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구글에 Korean Air Recruitment라고 검색해 보세요. 영문 채용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도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저는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꼭 해당 기업의 영문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인재상, 회사의 미션, 그리고 비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영어 표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영어 표현은 있을 수 없겠죠? 네, 외향사 면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업의 영문 홈페이지를 찾아서 HR philosophy, 기업 철학, 비전과 미션은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네, 대한항공 채용 담당자도 이야기했죠. 자소서와 면접에 칼맨십과 관련된 사례 언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칼맨십은 자소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관련한 예시 또한 자소서 작성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면접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면접 전에 꼭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칼맨십과 관련한 영어 표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Proactive mindset, 적극적인 자세, Multicultural sensitivity,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그리고 Team player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항공사 영어 면접에서 사용하기 좋은 강점, 항공 용어 관련한 표현은요, Honesty, Integrity, Servant leadership, Focus on safety, Security regulations, Passenger safe 등이 있는데요. 기타 표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한 용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항공사 영어 면접, 대한항공 영어 면접 준비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제작했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꿈펀이었습니다.